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저기 뭐 이거는 저거 이전에 한번 제가 영상 초반 초창기 때 유튜브 초창기 때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가스건 관리에 대해서 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 가스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저들마다 사용자마다 정말 다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.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은 또 다른 방식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. 저는 제가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저처럼 하셔도 충분히 그 비비탄 총 우리 이런 가스건 관리하시는데 훨씬 조금 더 오래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. 미리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고요. 가스건을 관리할 때 필요한 거는 건오일을 꽂을 때 그리고 물티슈 세 가지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가스건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주로 요렇게 요런 부분 마찰이 많이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지금도 제가 요거 요즘 제가 그 이 핸드건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많이 말라 있어요. 지금 저도 한번 물티슈로 요렇게 한번 싹 닦아 보면 어우 기름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많이 말라 있습니다. 많이 말라 있고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 주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근데 가능하면은 휴지로 닦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. 아무래도 이 쇠 부분에 뭐 물이 닿으면은 뭐 좋을 건 없으니까요. 휴지로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보면은 오일이 지금 많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. 말라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부분에 건 오일을 뿌려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아이고,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과유불급 많이는 안 뿌리셨으면 좋겠어요. 적당히 그 이 항상 보면 이 적당히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데 네, 적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슬라이더 이렇게 다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오일을 뿌리는 편이고요. 요 안에는 보통 위에서 이렇게 살짝 한 번씩 뿌려줍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이 정도 많이 뿌려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. 이 정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위쪽에 따로 보관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부분도 이렇게 휴지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휴지로 한 번씩 이렇게 정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리턴 스프링도 뽑고 이렇게 아웃바렐도 잠시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이런 기름때라든지 이런 것들 잘 닦아주면 좋습니다. 당연히 이 외부분도 닦아주면 좋죠. 닦아주면 좋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 노즐 부분입니다. 이 노즐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스프링이 아무래도 이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기름이 없으면은 다 닳아서 작동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요 양쪽 요 매듭 부분 이제 부딪히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안에 이렇게 오일을 조금 뿌려줍니다. 건 오일을. 근데 요거는 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면은 요 안에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노즐을 가스를 통해서 오일이 나가고 그 오일이 비비탄에 묻게 되면은 뭐 집탄에 아주 미세한 영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실총도 아니고 장난감 총이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노즐 안쪽으로 조금 넉넉히 뿌려주셨으면 돼요. 얘도 너무 많이 뿌리면은 지가 오일이 새 나옵니다. 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웃바렐도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닳았죠.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. 닦아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 스프링 부분들 이런 것도 뭐 이렇게
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주 소량 이렇게 기름칠 좀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이너바렐 청소, 이 꼬질대를 가지고 이렇게 휴지를 꼬질대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넣고요. 그리고 끝을 좀 자르면 됩니다. 이 정도 꼬질대 휴지를 넣고 이너바렐에 이렇게 넣습니다. 너무 많이 넣으면은 또 빡빡해서 안 들어가져요.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휴지를 넣고 이너바렐 이쪽에서 절대 이쪽에서 밀어 넣지 마십시오. 이쪽에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렇게 싹 밀어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 여기 끝에 꼬질대가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. 예.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합니다. 이걸 완전히 통과를 해가지고 뚫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요렇게만 넣지는 않으시면 돼요. 왜냐면 이쪽에 호흡을 걸기 위한 호흡 고무가 있기 때문에 고무가 비틀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 입구에서 요렇게 넣어서 넣다 보면은 딱 걸리는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. 바로 여기 보면은 요렇게 튀어나오면서 호흡 고무에 걸렸을 겁니다. 그때 요렇게 돌려서 다시 빼주시면 돼요. 그러면서 요렇게 넣고 요렇게 돌리면서 안에 이물질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제거를 해 주시고 안에 한번 쫙 보시고요. 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실제로 이 구멍을 이렇게 보면은 잘 보입니다. 이물질이 있는지 빛에 비춰 보면은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너바렐 청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최소한 내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한 이후에는 바로 청소를 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. 내 총은 소중하니까요. 그리고 다시 조립을 이렇게 조립을 하시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제가 기름칠을 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움직여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?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 장난감 핸드건의 기본적인 이 정비는 이 정도만 해도 큰 고장 없이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탄창을 관리하는 법. 탄창 관리하는 법을 또 역시나 말이 많아요. 가스를 채워놔야 된다. 안 채워놔야 된다.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사용을 다 하고 나면은 마루이 업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. 압력이 좀 약한 업가스 이런 것들을 채워서 보관을 해두시는 분이 있어요. 제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. 그 방법이 제일 좋죠. 사용을 다 하고 압력이 약한 마루이 가스나 업가스를 조금 소량 채워두는 거 좋은데. 그 상황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밸브를 눌렀을 때에 어느 정도 압력이 있을 정도의 가스 소량을 채워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, 가스가 없으면은 이 안에 있는 여러 오링들이 또 수축이 될 거예요. 수축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힘을 안 받고 있는 상태죠. 그 상태에다가 또 가스를 넣으면 그게 쫙 늘어나요. 늘어나게 되면은 이 기밀이 약해져 가지고 가스가 새는 증상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소량의 가스를 채워 두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가스를 많이도 채워 놓고 지금 한번 쏴 볼까요? 이 안에 아마 가스 많이 들어 있을 겁니다. 많이 들어 있죠. 예. 많이 들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. 가스를 좀 뭐 많이도 채워 놓고도 보관을 해요. 자주 사용을 하니까는 여러분들은 가스를 뭐 소량 정도 채워서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탄창에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가스에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 오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이렇게 오일이 포함된 가스를 쓰면 좋은데 오일이 포함된 가스를 쓰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이런 밸브 부분에 이런 오일 그리고 요 고무 토출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자주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. 거의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입구 부분에 이렇게 오일을 조금 도포해 주는 거. 그리고 조금 더
뭐 생각을 하면 요 끝에 요 밸브 쪽에 오일 한번 아주 미세하게 한번 이렇게 오일을 좀 여기 요런 부분 있잖아요. 요 부분 안에도 오링이 있거든요. 요 밸브 가스 들어가는 밸브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요 옆에를 넣으라는 겁니다. 요 옆에 이렇게 살짝 싸주시면은 아마 요 안으로 말려 들어갈 겁니다. 예, 요런 식으로. 요 안에도 오링이 있거든요. 그 오링이 아무래도 기름기가 떨어지면은 사가가지고 오링이 부셔집니다. 오래되면. 오링이 손을 잡으면 가루가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면 되고, 보관을 하실 때는 항상 BB탄을 빼고 보관을 하십시오. 이 스프링 장력이 떨어져가지고 오랫동안 BB탄을 넣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면은 나중에 오래 쓰시다 보면은 탄이 끝까지 못 멀어 밀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볼트 스탑도 안 걸리고, 슬라이드 스탑도 안 걸리고, 탄은 안 나가는데 탄창을 빼보면 비비탄이 한두 발씩 밑에 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하실 때는 비비탄을 이렇게 넣지 말고 뺀 상태로 보관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가스 핸드건 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 가스 핸드건이 파손이 되고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오신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최고! 좋아요, 구독 오랜만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